질문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스호퍼를 지금 아직 공부하는 도중인데, 코딩을 공부해도 괜찮겠냐라는 질문으로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영어란 언어를 공부할 건데, 내가 결국에는 외국 사람들이랑 일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문화에 내가 훅 젖어들고 싶어라고 했을 경우에 영어를 배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토플을 공부할 수도 있고 토익을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회화를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라스호퍼로 코딩을 공부, 그러니까 그라스호퍼를 공부하면서 코딩이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어요. 코딩 공부를 안 해도. 그리고 코딩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라스호퍼도 자연적으로 늘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가 토익 공부를 하도 영어가 늘고요. 토플 공부해도 영어가 늘고요. 그다음에 회화 아니면 무슨 이메일 보내기 이런 스터디 같은 걸 해도 영어가 느는 것처럼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볼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디자이너분들에게는 그 그라스호퍼로 처음 코딩을 공부하면서 조금 아무래도 이게 시각적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이제 데이터 플로우를 볼수 있고 또 라이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라스호퍼로 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네, 근데 단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코딩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그러면 라이노 파이썬을 일단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C샵 뭐 이렇게 강의 올려주신 게 많이 있지만, 처음에는 파이썬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멤버십 강의를 들어보고 시작할 생각인데, 그러면 그냥 강의 그냥 쭉 듣고 그거에 대한 거 조금 공부해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그래스워퍼도 조금 계속 활용하면서 마감도 하고 하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또다 자연스럽게 두 개가 이제 좀다 조합돼서 코딩에 좀더 비중이 된다는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람마다 약간씩 스타일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뭐 하나 공부할 때 되게 막 근본적인 것부터 막 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필요한 것 따라 그때그때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도 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공부함에 있어서 코딩이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라스호퍼를 같은 어떤 비주얼 프로그래밍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약간 완전 그 전공법적으로 문법부터 배워서 차근차근 올라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분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로 공부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다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진짜 튜토리얼도 다 따라해보고 그 다음에 막그 전혀 디자인이나 상관없는 코딩책 같은 것도 구매해가지고 막 처음부터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또 다시 보는 거야. 볼 때마다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자바, C샵 아니면은 뭐 C++ 그런 다른 언어들을 공부할 때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알고 있어도 아는 만큼 다른 게또 보이거든요. 또 같은 뭐 어떤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언어들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몇 번이고 돌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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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학습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씩 나한테 마루타 삼아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나한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분량이 채워지고 재미가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더 하게 되겠죠. 이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막 코딩을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 막 어렵고. 그러면은 그라스호퍼를 공부하세요. 그라스호퍼 막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뭐 이제 다른 걸 공부하고. 저는 약간 다섯 개 정도로 계속 루틴을 돌렸거든요. 빙글빙글. 언어들도 마찬가지고. C샵 공부하다 힘들면 자바 공부해보고, 파이썬 공부해보고, 아니면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 좀 써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하면서 내가 지치지 않게 계속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분량을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피드백이 된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예, 때는 맞습니다. 일단 인풋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세요. 많이 보세요. 많이 보고 막 알겠습니다. 듣고 지금 단계에서 막 뭔가를 평가하려 하지 마세요. 예. 예를 들면 뭐 내가 지금 뭐 이제 대학원생이야. 아, 내가 어디 뭐 했어 해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어떤 그 마일스톤 앞에서 막 뭔가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물론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필요한데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건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우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다 들어보고 배워보고 노출해보고 왜냐면 생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단 많이 노출시켜보고 일단은 제가 만들었던 강의 같은 경우도 그냥 보세요. 예. 제가 그 전에 비디오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바로 전날 어저께 올려드린 비디오. 거기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인덱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비디오냐면 제가 사실 어떻게 운이 좋게 그 대학교 2학년 분들 이제 갓 코딩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연속적으로 두 명이 질문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그 Q&A네요. Q&A 85번 그 컴퓨테이션에 대한 질문 세 가지 이거 제가 우리 채팅방에다가 링크를 드릴게요. 이거 비디오랑 이게 정확하게 친구 또래 사람 애들이 딱그 겪는 질문들 이런 것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질문이 와가지고 아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서치해가지고 키워드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고 왜냐면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거 내가 앞으로 할 프로젝트에 좀쓸수 있겠네 아니면은 이런 거 관심이 좀 가네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코딩을 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심사랑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으면 좀더 공부하기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제 플레이리스트라든지 다음 브런치 거기에 있는 내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 티스토리에도만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키워드 쳐서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노나 크레스포를 활용해서 이제 매핑을 깔끔하게 하는 방법 같은 게 조금 있나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렌더링을 하기 전에, 이제 좀 그게, 그 작업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물론 그 라이노 안에서도 이렇게 매핑하는 게 있어서 할수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다 익스플로드 해가지고 서피스 하나하나 해줘야 조금 깔끔하게 되는 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하는 게좀 있거든요. 그냥 하나를 다 조인시켜가지고, 그냥 브랩으로 매핑을 넣어버리면 어느 거는 방향이 안 맞기도 하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다 쪼개가지고 서피스로 해서 매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프로젝트 하나 할때 조금 깔끔하게 매핑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 부분도 혹시 뭐 그러니까 강의가 있거나 아니면 뭐좀 자동화 하셨던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일단은 강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로 3ds Max를 많이 썼거든요. 마야랑. 3DS 맥스나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이노가 사실 라이노 전 라이노 버전 2.0 때부터 썼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알리아스 마야 그 웨브 프론트 그쪽에 넙스 엔진 가져와가지고 이제 자체 개발해서 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모델링 툴이에요. 예, 무슨 그렇군요. 렌더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요즘에 많이 좋아졌는데 막 이것저것 들어와가지고 뭐 V-RED도 그렇고. 근데 저는 워낙에 그런 쪽은 다 맥스 쪽이나 마야 쪽을 써서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워낙에 이제 지금 학생이시니까 하나 배워갖고 하긴 하는데 약간 여러 개를 배워놓는 것도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많이 노출시키세요. 그래서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에는 거기 특화된 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 쪽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링은 뭐 하고 모델링도 사실 넙스 모델링 있고 넘스 모델링 있고 폴리곤 모델링 여러 가지 모델링 타입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라이노 쪽에서는 안 뜯어봤는데 친구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오브젝트를 가서 걔를 다 뽀갠 다음에 각각의 면들을 갖고 UV를 돌려가면서 했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걸로. 그렇죠. 프로그래밍이 사실 그게 별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혹시 제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을 구매하셨습니까? 제목. 구매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저도, 거기 보면은 제가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게 사실 제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 비디오가 두 개가 올라갈 거예요. 한 개씩. 그게 제 책에 관련된 설명 비디오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하는 건 결국에는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디자인에 적용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내가 디자인 사고를 어떻게 컴퓨테이셔널 사고로 바꾸냐로 봤을 때 어떤 그 생각하는 방법들, 행위들을 짧게 쪼개가지고 걔네들이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씀드린 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코딩화 할수 있어요, 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B랩에다가 매핑을 했을 경우 한쪽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럼 돌아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걸 바꾸게 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그렇죠. 번째는 B랩을 받는다. B랩을 쪼갠다. 면 단위로. B랩을 면 단위로 쪼갠 다음에 UV의 어떤 디렉션을 확인한다. 이 디렉션이 G방향일 경우에는 오케이. 뭐 X방향이나 Y방향이면 G방향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매핑을 한다. 특정 조건일 땐 요걸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걸 한다. 이걸 했을 때 약간 먼저 뭐 면들 바꿔줘야 된다면 이걸 먼저 실행을 해서 면의 상태를 바꿔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걸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루틴을 짜주는 게 프로그래밍이에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소퍼라도 아직 파이썬까지는 힘드니까 그래소퍼만으로도 그런 게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고민을 해봐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 내가 또 하나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냐면 일러스트 프로 먼저 짜요. 그 다음에 이걸 파이썬으로 다시 코딩을 해봐요. 파이썬 배우고 나서 말씀이시죠. 아, 지금 아예 모르면 그렇지 하기 어렵지. 예, 아예 아예 모르면 하기 몰라요. 어려운데. 이거 뭐 그냥 강의를 한번 봤긴 했지만 아직 풀룹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 신경 예, 쓰지 마세요. 일단 크로스 프로 알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저희 우리 멤버십 채널에 보면 우리 예. 그 파이썬 강좌 있잖아요. 지금 그쵸, 올라온 거 그쵸. 생겼잖아요. 그거 한번. 그거를 여러 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 좀 아, 숨겨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따라하며 입문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책을 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거는 제가 진짜 한 시리즈가 한 50개 이상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다 올라온 건 다 올라온 거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계속 올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바쁜 것도 좀 있었고 그쵸, 그쵸. 고딩 때좀그 맵을 그려놓고 접근을 해야 되니까 핑계인데. 그쵸, 그쵸. 그럼 그거를 제가 한번 쭉 보는 걸로 또 다음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파이썬 문법 같은 거 먼저 보시고 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거. 이거를 조금 많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디지털 퓨처스에서 했던 이제 워크숍인데 봅시다. 이거를 한번 쭉 보세요. 이거 보면 제가 되게 떠러워하게 해놨거든요. 자, 이거. 이거. 이거 보면은 파이썬의 이제 기초 강좌뿐만 아니라 이건 전체 강의를 보내드렸는데 밑에 쭉 내려보시면 데이 원 해가지고 뭐 파이썬 베이직 해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그다음에 데이 투 해가지고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노 그라스호퍼 파이썬. 라이노크래스 파이썬.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1번 부분이 지금 베이직 센텍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좀 많이 보세요. 데이 원. 데이 원을 좀 포커스 많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데이 원으로.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언제 이게 좀 오픈돼서 저희도 들어갈 수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디 뭐 톡방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식적으로 시작했으면 저희도 뭐 그런 학생들과의 그런 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도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질문 드리고 네, 그 KICDT에 관련된 이야기 좀 싶었습니다. 아, 해드리면은 그 KIC, 예. 예, 캐리어의 CDT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떻게 보면은 젊은 프로페셔널들 그러니까 실무자분들과 선생님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좀 너무 생소한 영역이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잘못된 오해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우고 경험한 부분들을 한국에 계신 K가 코리아예요.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명시적으로 한국 분들 위해 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인더스트리에 좀 도움이 되고자 구성원으로서 해가지고 만든 어떤 그 단체, 예, 학회, 협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디렉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요번 1월 7일 날그 컨퍼런스를 잘 아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마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 노력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주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변 확대, 그 다음에 학생분들, 젊은 실무자분들이 이런 그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기술,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좀 디자인 산업에 좀 유의미한 어떤 그 시각을 많이 교정을 해보자,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스터디 같은 개념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스터디 말고 또뭐 있었지? 그 뭐야, 그 기자단. 근데 이게 약간 결의 문제지.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계속 이렇게 노출시킬 거냐, 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미팅을 갖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KICT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미팅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풀 버전은 편집 없이 풀 버전을 다 올리고 있으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무엇을 원해서 왜 이런 에너지를 쏟으면서 어떤 형식으로 이걸 키워나갈 건지에 대한 그 대화들을 저희가 다 녹화를 해놨거든요. 다이얼로그. 그래서 약간 그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이제 그 질문 요점에 맞춰갖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던 큰 오해가 뭐였냐면은,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 내가 뭐좀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내가 뭐 이걸로 뭐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지 않나?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단체가. 왜냐면 다들 알아서 잘 하고 계시니까. 학생분들, 그다음에 젊은 실무자분들, 목마른데 이거 하고 싶은데 뭐 제대로 배울 데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잘 모르겠어. 뭐 교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잘 모르겠고, 여기저기서 뭐 학원이다 이런 게 우후죽순 있고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하긴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막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정보가 없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 여러 분 계시죠? 그분들이 같이 아이디어도 나누고 경험들 이런 것들, 자기가 스페셜라이즈된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난 이런 거 공부하고 싶어. 손 들면은 나도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데 같이 모여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 선생님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뭐 네트워크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다 합니다. 한국 분들은 뭐 한국 뭐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던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은 다 이제 네트워크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부탁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고,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제 멘탈리티에 새로운 어떤 그 오픈 소스 컬처, 기존의 어떤 디자인이라는 건 되게 좀 고착화돼 있고 항상 좀 그런 게 있죠. 디자인 학교 한뭐 반학기 1년만 다녀도 뭐 다들 아시죠?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지, 디자인 쪽에서. 네, 학교들 가든 뭐 어디 조직을 가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오픈 컬처, 그 CS 쪽에서. 그러니까 뭐 학위, 감투, 경력 이런 거다 학교 간판 이런 거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심장이 뛰는 마음으로 같이, 예, 가르치는 사람은 다 선생이 되고 배우는 사람은 다 학생의 입장에서 두 가지 신분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학습해 보자, 재밌게. 약간 이런 취지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진짜 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 나 이런 거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잘 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 이런 열정이 있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열정을 태워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룰이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시도를 해봤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고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모양과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룰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고.
선배들은, 후배들은 어떤 학교가 있다고 친 다음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게 학교가 있으면 동아리가 있는 거야. 예, 네, 동아리.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교가 있으면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밴드 아니면 무슨 뭐 전통 악기 아니면 뭐 비보이 춤을 춘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던가 장기를 둔다던가 바둑을 둔다던가 이런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디자인 스쿨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막 공방들도 있고, 그쵸? 스튜디오들도 있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하고, 저도 이렇게 미팅을 두 번, 세 번 하는데, 약간 두 가지 따뜻한 마, 그러니까 따뜻한 감정과 차가운 감정, 이 두 개의 감정이 막 이렇게 섞이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20대 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렇게 똑부러지게 뭔가를 하나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20대 초반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인생 2회차로 느껴지는 정도로 친구들이 너무 똑똑하더라고. 오신 분들이 똑부러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열정이 20대 때 나랑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참 참여율이 좀 약간 낮고 여전히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차가가 주스가 돼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이 되길 원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저는 이걸 뭐 잘잘못을 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니까 그런 게 이제 관찰이 됐다. 그런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AI CDT 관련된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뭐야? 저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 그 KICDT 링크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웹사이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들어가서 제가 저희 했던 미팅들 그리고 매주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조율을 하는데 제가 그 줌 미팅을 저희 혹시 그 160명 정도 들어와 있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오픈 채팅방에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런 거 아직 없고 그냥 그 멤버십 채팅방에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채팅방을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채팅방으로 네. 오시면은 제가 링크를 네. 드릴게요. 그래서 네. 줌 링크를 제가 드랍을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어디다. 지금 질문 주신 것들 너무 질문 하나하나가 좀 약간 좋을 것 같아서 앞에 그라스호퍼랑 코딩 그다음에 요거 예, 예. 관련돼가지고 잘라가지고 제가 따로 예. 퍼블리클리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예. 언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같이 어차피 저도 이게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네, 한번 해놓고 좀 정보를 같이 쉐어하는 게 좀 에너지를 컨트롤하는데 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암호가 KICDT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단체 채팅방에 드렸고요. KICDT 그 암호를 쳐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